나의 인생을 180도로 돌려놨습니다. 내 인생을 180도 바꿔준 응원가로 부초 같은 인생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노래가 인생을 바꿔요, 선생님? 네, 제가 충주에서 97년부터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예. 노래의 한이 돼서 운행하면서 노래를 늘 부르고 따라 부르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노래방에 가서 20곡을 CD에 녹음해가지고 듣고 다녔습니다. 네, 손님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예. 네, 내 노래에 대한 평가도 받고 싶어서 그러던 와중에 어느 손님이 차에 타더니 예. 이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밝혔는데 참 물어보길래 접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잘합니다. 잘한다고? 예, 예. 저는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노래 정말 잘하는데 예, 예. 왜 그냥 이래고 사느냐고. 왜 가수가 안 됐냐고. 네, 그래서 명함을 가져가면서 다음에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 저의 맞춤형 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네, 지금 작곡 생활을 해놓은 분인데 태진아 씨의 이화령 곡의 백두산 그 노래도 작사 작곡하신 분이고 또 제 노래도 두 바퀴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분한테 노래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작곡가님을 만나신 거예요. 네네. 그럼 당시에 작곡가님. 진짜 곡을 주신 거네요. 네네. 그때 그 작곡가님의 귀를 사로잡은 내 인생을 확 바꿔준 그 노래 부초 아니고 부초 같은 인생 부탁해요.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오.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오 몇 백년을 살다 가리오 우리네 인생. 제가 충주에 공연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네. 거기 우르 국악단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7년 전부터 안 불러요, 저. 진짜? 그 선생님 맞네, 맞네. 딱 그거네. 맞네. 좀 적당히 하시죠. 돈 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경쟁 들어갑니까 지금? 견제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아직도 뭐 이제 걸음마 정도인데 제가 이제 배움이 약하다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예.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왕성하게 행복하게 활동하고 네. 계신데 선생님을 사랑하는 열혈 팬이 네? 오늘 팬레터를 또 와우. 영상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하시다가 꿈을 이루고 가수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데뷔곡 두 바퀴도 항상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예. 네, 실은 우리 가족들한테 늘 미안하고 저 혼자만 즐기고 살아서 미안하고 또 이렇게 두 바퀴라는 노래를 냈는데 예. 우리 가족들한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만의 응원가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초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그 어렸을 적에는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 가수의 꿈을 잊어버리고 24년 가까이 영화 감독으로만 살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백발 소년단을 결성해서 맞아. 기억나요. 여러분들께 맞아요. 저희를 소개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왠지 정초신 선생님의 인생곡은 여태 선생님들이 꼽아주신 그런 곡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네. 저도 이렇게 그 이 인생곡으로 좀 이렇게 뭐 내 나이가 어때서나 혹은 뭐 이렇게 아모르 파티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노래. 예. 사실은 저의 인생곡은 여러분들이 이 백발 소년단의 이름에서 좀 짐작하시겠지만 예. 이 방탄 소년단의. 아니 파신 거예요? 저랑 너무 똑같이 좋아하셔. 피땀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아, 영화 감독님이시라 그런가. 그 BTS를 보고 내가 가수가 다시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그 이제 TV 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BTS의 피땀 눈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선 이렇게 그냥 계속 SNS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하는데 제가 이러고 있다가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네. 아니 보고 있는데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운명이다. 운명. 그러면서 네. 내 인생에서 네. 피땀 눈물을 쏟을 만큼 노력을 해본 적이 언제였던가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 내 어린 시절의 꿈 가수를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피땀 눈물을 다시 쏟을 기회를 한번 가져야 돼. 79명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걸 계획 중인데 어떻겠냐. 그랬더니 다들 저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겠다는 분들을 모셔서 제가 드디어 백발 소년단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지금 그 사진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멤버들 사진이에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야, 사진만 봐도 진짜 멋진데.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도 궁금한데 네. 어떤 활동 예정되어 있나요? 원래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게 노래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래가 춤은 강한데.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 이런. 그래서 이 좀 더 나은 그런 보컬의 세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규 1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국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거의 상당한 가창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의 또 응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 노래는 압니다. 네, 나훈아의 잡초 맞죠? 네. 이름 모를 잡초야 이를 한번 물어줘야 돼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줘야 되는 거.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손이 저는 약사인데요. 예.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50년대 초반에 그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어머나. 다시 저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나훈아의 잡초라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노래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게 해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너무 가족들한테 걱정 줄까 싶어서 알리지도 못하고 살짝 빠져나와서 병원에서 처음 간 곳이 바로 노래방이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노래방부터요? 노래방 가서 제가 그날 불른 노래가 바로 잡초였는데요. 사실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도 한 번도 슬퍼 안 했거든요. 그 병을 제가 잘 아니까 아 이건 세월만 가면 낫는 병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노래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게 됐습니다. 네. 근데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찮으신데 노래방을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네.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그 잡초에서 나오는 멜로디나 음악들이 그래 너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노래해야 돼라는 꼭 지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고 열심히 재활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정상인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잡초였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노래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때부터 제가 노래와 이 건강에 대한 강의를 아주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식으로 아예 부산시에서 그 강사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노래 열심히 하시면서 예. 건강 지키세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